여러분에게 행복마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걸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1년 정도 그냥 마을 가꾸기 하면서 큰 마당에서 주민들하고 신나게 놀은 것 같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아들, 딸들이 집에 오면 좋다고 우리 손자딸은 할머니 여기 행복마을이라고 써있네. 힘이 생긴대요. 기쁨이 있대요. 모이니까. 싸워도 모여서 싸워야지. 그전에는 제가 동네를 이렇게 막 돌아볼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행복마을 만들기 하면서 자꾸 마을을 돌아보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 행복한 마을이 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올해 초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둥절 시작했던 행복마을 1단계 사업이 어느덧 마지막이자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땠나요? 자그마한 씨앗 하나로 시작되었던 여러분들의 마을에도 지금 행복이라는 꽃이 활짝 피어있나요? 2023년 행복마을 사업에 선정된 20개 마을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을의 변화를 가져다 줄 행복마을 사업 설명회를 위한 자리였는데요. 먼저 행복마을 사업을 컨설팅해줄 주식회사 씨앗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법을 설명드리며 선정된 마을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여전히 행복마을 사업이 무엇인지 어렵기만 한 1단계 마을들을 위한 리더교육 기본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높이 가려고 하면 사업을 더 멀리 장기 계획을 세우려면 첫 단추, 기본을 잘 다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로 행복마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합의 기쁨을 느껴보았던 자리. 그 외에도 행복마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강의는 물론 행복마을 사업 선배님들의 조언도 듣고 노하우도 엿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마을을 행복마을로 가꿀지 감을 잡으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교육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되게 잘 배운 것 같아요. 보은군 대원이 화이팅! 현진마을 화이팅! 화이팅! 아 이게 이렇게 안 맞네. 옥현이 행복마을 신난다! 틀렸어. 아직 화합은 더 필요하겠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1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더 확실하겠죠. 바로 우수 행복마을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하는 날입니다. 올해 방문한 선진지 마을은 바로 제천시 청풍면 도아리 마을인데요. 저희가 1단계 때 했던 일들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행사다. 이렇게 선배 마을을 직접 보니 더욱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그냥 꽃만 갖고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닮은 점도 많고 비슷한 점도 많고 그래서 많은 거 배워서 저희도 한번 접목해 보려고요. 좀 다르게. 또한 2단계 마을들 역시 저 멀리 충남 부여의 선진지 마을로 견학을 가봤는데요. 이곳은 송정 그림책 마을이라는 곳으로 2단계 행복마을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선진지입니다. 어땠나요? 먼 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으셨나요? 2단계 행복마을! 화이팅! 행복마을 사업은 몇몇이서만 하는 게 아니죠.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인 만큼 씨앗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주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민교육의 목적은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대화와 의견을 나누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어떤 행복마을을 꿈꾸는지 자신의 생각을 마을 주민들과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이죠.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행복마을에 대해 마을 주민 모두가 관심이 더욱 커지지 않았을까요? 이어서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선배 행복마을로부터 들어보았던 자리. 그래서 우선은 대로변 먼저 잡초 제거하고 요런 지금 꽃 있는 부분이 스케치만 해왔던 우리 마을의 그림이 점점 완성이 되고 관광지로서는 정관사 얼굴 보면 일자대 짓는 모습 각 마을별 행복마을 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조언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경연대회 발표 및 퍼포먼스 순서를 정하는 시간 18번째 네
드디어 현장평가의 날이 왔습니다. 늘늘이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평가는 올 한해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 각 마을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과정들을 마을별 추진위원장이 발표하고 또 평가위원들은 마을들을 직접 둘러보며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자리인데요. 점수에 상관없이 그저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성취감과 좀 더 끈끈해진 마을 주민들 간의 화합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아, 일단 마을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진 않아요. 사업의 아이템들이 다양하진 않은데 그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마을의 자원을 좀 파악하려고 하시고 그 자원들을 최대화하는 거, 그리고 마을의 인적 자원을 어디 있는지, 우리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계속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마을의 감동을 느끼는 건 평가위원들도 마찬가지. 사람의 행복한 가치가 주위의 경관이 좋다, 그 다음에 마을이 이제 돈이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행복하려면 그 가치가 공동체적 지향적 가치거든요. 그 가치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마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실제로 행복하다는 것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행복 마을을 하시면서 마을 주민들이 표정이 벌써 바뀌어졌고 마음이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 둘, 셋. 어때요? 올 한해 열심히 가꾸고 만들어온 우리들의 행복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홍보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만 남았네요. 2단계를 위해 마지막까지 불태워보자고요. 화이팅!